안녕하세요.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 봉입니다. 베트남 시운전 현장에서 모든 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도 한국에서 2주간 자가 격리 중에 라디오 방식으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 분석기는 고가이며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분석실에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온라인 장비로 현장에서 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 분석기는 시료수가 잘 들어와야 합니다. 솔밸브와 같은 캐페 장치에 이물질이 끼어 다른 물이 시료로 들어와 측정을 방해합니다. 둘째, 분석 중에 이물질이나 불필요한 공기가 유입되면 안 됩니다. 시료의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셋째, 시료와 반응하는 측정 시약이 정확해야 합니다. 시약이 불량하면 측정 값의 오차가 심해져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넷째, 배관과 튜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품이 새면 분석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분석기가 깨끗한 환경에서 동작되어야 합니다. 먼지로 인하여 구동부와 튜브가 빨리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온도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측정을 방해합니다. 이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이 제대로 안 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임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시료수, 이물질, 공기, 시약, 배관, 튜브, 먼지, 온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모든 분석기는 정확히 동작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존 방식으로 각각의 수질 분석기에 대한 장단점과 유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 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